19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는 식별할 수 없어서 DNA가 아니면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. 다시는 들을 수 없네. 더 이상 믿을 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일반 시민으로 보고 있어요. 이대로 들어오려고 그러냐?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분들이 야, 일단은 그러려고 준비한 거야? 은행에 가시니까 그걸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왜 연행을 이분들을 하는 거예요? 근데 다 지켰어요. 제가 지금 그 아까 3차까지 다 지켰어요. 이건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.